자, 유닛 16으로 넘어왔어요. 배티가 있는데 얘는 디파트먼트가 이게 부서라는 부서, 헤드 부서장이에요. 부서장인데 광고 대행사는 우리가 말하는 광고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삼성의 광고를 삼성이 하는 거 아니죠? 딴데 맡기잖아, 그죠? 광고 대행사로 기본적으로 부릅니다. 광고 대행사의 부서장인데 이 사람이 스트러그이라는 게 투쟁, 권력 투쟁을 하고 있었어요. 누구와? Subordinate이라는 게 부하 동료, 부하 직원과 권력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하 직원은 Karen이라는 사람이었고, 우리 Karen, 이 부하 직원 Karen은요 불평을 했어요. 상사 Betty가 autocratic 천부적 독선적인 독단적인이라는 단어요. 독선적이고, 왜냐면 autocratic 지가 알아서 막 하는 거, 모토가 들어가서 독선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디맨드가 뭐죠? 요구하는. 디맨딩이 뭐야? 계속해서 요구하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나친 요구를 하는. 비현실적으로 요구가 많고, 센서티브가 이게 민감한이라는 뜻이죠. 이니 붙어서 민감하지 못한, 둔감한이라는 뜻이 돼요. 관리자로서 둔감하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서로 간에 막 불평이 있어. 요 불평을 잘 화해시키는 방법이 있거든. 요게 지문의 주제예요. 자, 베티는 meanwhile, 아까 했네. 뭐라고 이거? In the meantime의 동의어? 그러는 동안. 그런 남편. 자, 그러는 동안 그 상사, 부서장 베티는 간주했어요. 바로 Karen, 부하직원 Karen은 뭐라고? 너무나, 쟤 너무나 민감해. 라고, 간주를 해버렸고, 불평하면서 말이죠. 1번과 그리고 2번이라고 불평을 하면서, Karen은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도움이 요구될 때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또 부하직원 Karen은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해당 과업들을 완수하는 데 시간이 걸려, 되게 행동이 느려, 업무 효율이 떨어져, 라고 불평을 했어요. 둘다 서로 간에 불만이 있다. 그 다음에 having reached는요, 이게 원래 형태가 뭐냐면, as 하고 주어는 Betty, Betty 원래 head 피드가 있었어요. had reached 하고 뒤엔 똑같고. 자, impasse라는 건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교착 상태가 뭔지 아니? 교착 상태? 꽉 껴서 너도 나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예요. 일의 해결에 실마리가 안 보이는 상태를 말해요. 요거에 동의어가 있어요. 바로 여기 다섯 개. 오히려 이걸 많이, 저 이거 쓰는 걸 처음 봤어요. 이 단어 쓰는 거. impasse라는 단어. deadlock이라는 단어 많이 쓰요. deadlock. 꽉 껴서 안 움직이는 상태. 다 같이 죽자 이런 교착 상태. 요 단어 오히려 많이 쓰이고. 자, 요거는 원래 요거였어요. 베티가 이러한 교착 상태에 더 먼저 이미 도달했을 때에 이렇게 돼요. head pp가 원래 있었어요. 왜냐면 뒤에 turn to가 뜻이 뭐지 이게? 누구에게로 시선이나 몸을 돌린다는 얘기죠. 뭐뭐에 의지하다는 뜻이에요. 베티가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그녀의 상사, 사장에게 의지한 것보다 교착 상태에 더 먼저 도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헤드피플을 썼고, 여기서 분사원으로 간 거예요. as 지우고, 베티 지우고, 여기 ing니까는 having reached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완료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헤드피플이다. 그럼 cdn 전체 아무것도 안 쓴다. 자, 이런 교착 상태에 더 먼저 제가 여기서 어법이 안 나오죠. 어법을 집어드리는 이유는 이 원리를 파악하고 외부 지문의 어법이 나왔을 때 해당 유형을 적용시켜서 풀란 얘기예요. having pp가 나온 거다, 더 먼저를 나타내는 거다. 그게 맞는지 확인하시면 돼. 이러한 교착 상태에 더 먼저 이미 도달했을 때에 베티는 도움을 구하려고 사장에게 의지를 했습니다. 뭐뭐에 의지하다 요거 말고 동의어 두개더 있어요. depend on, count on 말고 turn to의 동의어가 바로 look to가 있고요. 하나 더, 요 단어 좀못 봤을 거예요. resort to라는 게 있어요. 전부 다 같은 뜻입니다. 뭐뭐에 의지하다. 다 정리해놨어요. 그거 외우고 오신대. 해부 사역동사예요. 자, 그 둘이 롤플레이인 건 뭐야? 구제해서 가면 역할이니까. 그지? 너가 상사, 너가 부하 역할 해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자, 롤플레이를 하게 함으로써 어떤 롤플레이 역할도 바로 디아더가 나오는 이유는 어나더와 디아더의 차이는 뭐라고? 어나더 뭐라고 적어냈는데 중간고사 때? 어나더 언제 쓴다고? 정해지지 않은 또 다른 어떤 하나. 디아더의 더도 왜 나왔어? 범위가 몇 개라고 나왔을 때? 두 개라고 나왔을 때. 하나 빼고 나머지 하나 정해졌기 때문에 디아더가 돼요. 지금 몇 명이야? 두 명이잖아. 디아더가 꼭 돼야 돼요. 상대방. 다른 쪽 상대방의 입장에 있어 보는 역할극을 하게 만들므로써까지가 바위를 묶이고, 그 사장은 도와주었습니다. 그 둘이 데디아를 보도록 혹은 알도록, 바로 뭘 알도록 해줬냐?
흐름상 니더가 들어가야 되죠. 그죠? 뭘 깨닫게 해줬냐면, 니더는 뜻이 뭐예요? 둘 다 아니다란 부정이거든. 이더는 뭐다? 둘 중 하나는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 깨닫게 해줬어? 둘 다 perspective가 뭐예요? 관점. 둘 다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를 보게 도와주었습니다. 아, 내가 부족했구나. 그래서 이더가 되면 안 돼. 이더가 되면 뭐가 돼? 둘 중 하나는 이해를 하더라란 얘기이기 때문에. 어, 안 되죠? 둘 다 이해 못하더라. 자, perspective, 관점의 동의어 뭐가 있어요? 관점? 말로 해볼까? viewpoint. 또, a point of view. 하나 더? stand. 그렇지. stand. 발음 너무 좋아. 다르죠? standpoint. standpoint. 관점. 자, 베티는 집중되어 있었는데, 뭐에? 그 일이 끝내지는 데 집중이 되어 있었던 베티는 윗사람이니까. 봤습니다. 캐런의 일하는 스타일을 장애물로 봤습니다. 반면에 부하직원 캐런은 집중했는데 베티에 의해 행해지는 요 표현을 보세요. 얘는 베티가 아닙니다. 베티에 의해 행해지는 캐런에 대한 꼴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어, 이 표현은 캐런으로 보셔야 돼. 베티에 의해 행해. 왜냐면 요 소유격은 일반적으로 앞에 있는 주어를 많이 따라가거든. 그래서 베티에 의해 행해지는 캐런 본인에게 본인에 대한 폴리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혈은 캐런으로 보셔야 돼요. 반면에 캐런에 집중했는데 베티에 의해 행해지는 캐런 본인에 대한 폴드에 집중을 했습니다. 자, 일단 그들이 appreciate 뜻이 뭐죠? 무엇을 이해하다. 일단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된 뒤에 그들의 respect를 외웠죠. 세 가지 기억하지? 또 나왔네. 이거 세 번째는 respectful은 뭐라고 이건? 공손한. 얘는 뭐라고? 존경할 만한. 뭘 롤모델이 될 만한. 얘는 뭐라고? 각각의 개별적인. 이치나 인디비주얼과 동의, 그죠? 이러한 각각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들은, 제가 다음, 바우라는 단어. 바우라는 단어는 서약하다, 맹세하다는 단어고, 위에 저건 바우는 뭔지 알죠? 뭐예요? 인사하다, 절하다라는 뜻이에요. 명사로 활. 자, 서약하다의 동의어를 제가 정리해놨어요. 바로, 플래치라는 단어죠. 플래치. 서약하다, 맹세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또 있네? oath란 단어, oath란 단어. 요건 안 적었네? 요것도 어려우니까 적어. oath. 맹세, 서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들은 맹세를 했어요. 바로 시간을 갖겠다고. 그 다음, 어, 이거 어휘가 정말 많다. 더 잘, attend는 뭐죠? attend만 쓰면? attend school 뭐야? 학교에 다니다, 참석하다는 뜻이고. 그때 전세가 절대 안 써요. attend school이라고 쓰시면 돼요. 반면에 attend to는 다른 뜻이 돼요. 뭐다? 어디에 집중하다는 뜻이고, 주의를 집중, attend to는. attend on은 또 다른 뜻이야. 뭐다? 누구의, 그런 시종을 들다는 단어는 누구의 시종을 들다는 뜻이야. 왜냐면 on이라는 게 딱 붙어 있는 걸 말하는, 접촉을 말하기 때문에, 시종을 들다. 자, 그 둘은 서약을 했어요. 더 잘 관심을 가질 시간을 갖겠다고, 어떻게 그들이 의사소통 하는지에 대해서. 이르디션 2는 요 2도 전체다기 때문에 느껴야 된 거예요. 그 일이 잘 끝마치게 하는 것 이외에 의사소통에 신경을 쓰겠다. 뭐뭐 이외에 전체다 뭐가 있죠? 뭐뭐 이외에? beside 어? 뭐가 잘못된 거지? besides 동의어고 하나 더 있죠? 뭐? 이거 모를 거야? other than이라고 했어. 이것도 전체다. 뭐뭐 이외에 더는 뜻. 이것도 같이 외워가지고 정리하셨으니까. 자, 그들은 곧 발견했어요. 어, 의사소통 방식을. 그 방식은 둘 다에게 편안한 방식이었고요. 자, 그 다음 2번. 아니, 질문 두 개 남은 걸로 따져야죠. 시간으로 따져. 4분 남았어요. 어쩌라고. 질문 두 개 다 할 건데. 자. 어, 지금 또 뭐 있었어? 4분 남았어요. 4 minutes left, man. You know that? If you violate that, you're gonna eat that. 이런 분위기. 자, 있는데 많은 넘버는 셀 수 있는 개념이었습니다. S가 붙었기 때문에 셀 수 있는 거고 어마운트 언제였어요? 셀 수 없는 거였어요. 자, 많은 숫자의 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우리가 insert가 뭐죠? 명사로 모욕, 동사로 누구를 모욕하다는 뜻이야. 우리가 모욕당했다고 느낄 때, 아, 바로 뭐 없이 without having been insulted도 얘도 왜 having been가 왔냐면 얘도 사실 뭐일 것이다. 원래 without 전치사예요. 요 뒤에 had been insulted가 원래 있어서 이렇게 더 먼저 모욕을 당했다
이렇게. 근데 without 전체사잖아. 전체사의 동사 뭐가 돼야 돼? ing가 되다 보니까 힘이 낸 거야. 그러니까 더 먼저를 나타낸 얘기를 쓴 거예요. 더 먼저 이미 모욕을 당했다 라는 거, 더 먼저 모욕을 당하지 않고서도, 안 왔는데도 모욕을 당했다 라고 느끼는 그러한 많은, 요거 관계가 좀 수정하겠네. 이렇게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지문의 주제는 아무도 널 모욕하지 않았는데 모욕당했다고 느낀 사람이 있어. 그 이유는 뭐다? 그 사람이 뭐가 없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 이게 지문의 주제예요. 반면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모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 우리는 심지어 그렇게 모욕이 아닌데 모욕당했다고 느끼는데 바로 우리의 가장 가까운 관계와 친구들에게서도 말이죠. 예를 들어, 자, 초대장이에요. 중요한 펑션이 행사라는 뜻이 있으니까 외우겠죠? 가까운 친구들의 장소에서 열리는 중요한 행사에 오라고 하는 초대장이 당신에게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자, 그 사실들을 find out,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채로 당신은 느끼기 시작해요. 모욕 당했음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 다음 여러분이 처음 보는 단어입니다. impute 이란 단어가 원형이고 뭐뭐의 탓으로 돌리다, 좀 어려운 말로 전가하다. 자, 봐봐 이거. 요걸 A라고 보고 그 모든 종류의 이유를 너의 친구의 탓으로 돌리면서, 어? 요거 비슷한 단어 있었네? 두 개 뭐가 있죠? attribute. attribute 동의 뭐가 있지? ascribe 라지. 바꿔도 돼요. 그 모든 종류의 이유를 너의 당신의 친구에게 탓으로 돌리면서, 어떤 친구냐면 요 강조해요. 그 친구 그 자신은 실제로 바로 슬픔을 느끼고 있는데 뭐에 대해서? 그 행사로부터 당신이 absence가 뭐죠 이거? 내가 가서 안 가서? 주인공이 안 갔지? 부재 없는 게 돼. presence 뭐예요 이건? 참석 존재라는 뜻으로 안 돼요. 그러면서 실제로 친구는 네가 안 가서 슬퍼하고 있는데 너는 친구 탓으로 돌리면서 친구를 막 탓해. 모욕 당했다고 느껴. 아마 이제 뭐 중간에 어떤 실수로 인해서 전달이 되지 않았겠지, 그치? 자, so much so도 이런 뜻이요. 너무나 그러해서, 너무나 뭐해서 밑에 적어놨어요. 바로 너무나 모욕감을 심하게 느끼고 친구를 크게 원망해서 이런 얘기고. 자, 너무나 그러해서, 너무나 그러해서 당신은 심지어 친구를, 그를 avoid, 피합니다. 뭐 할 때 그가 컨택트 이런 뜻이에요. 그가 당신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노력할 때조차도 피해버려요. 가중시키면서 yours는 뒤에 먼저 보시면 his agony가 이게 정신적 고통을 말해요. 그래서 앞에 요거는 your agony를 줄여 쓴 거예요. 그의 고통뿐만 아니라 당신의 고통도 가중시키게 되지요. 자, 똑같은 일이 happen 뜻이 뭐라고? 일어나다, 발생하다. PPP가 안 되는 동사예요. 목적 없기 때문에. 자,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바로 형제 사이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나 심지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between은 몇 명 사이에요? 두 명 사이. 어머, 몇 명 사이? 세 명 사이죠, 그죠? 뒤에서 묘사하는 거 지금 세 명 이상이 남은 게 아니에요. 누구와 누구 사이? 남자, 형제끼리. 이런 둘 사이 관계거든. 아빠와 아들끼리. 둘 사이이기 때문에 앞에 between으로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의 주제. 모든 이러한 인스턴스가 뭐죠? 인스턴스 뭐지 이거? 예시예요. 모든 이러한 예시들은 indicate이 뭐더라? 나타내다, 지시하다. 나타내는데 당신 자신의 부족함, 뭐 자신감의 결여를 나타냅니다.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어떤 사람은 never A but B. 나대의 법이랑 똑같아요. 결코 A가 아니라 B다라고 하시면 돼요. 결코 서둘러서 행동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뭐 할 거다?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면 모욕당함을 피할 수 있다. 비록 그 사실들이 나타내더라도 그 자신이 has been ignored 뜻이 뭐죠? 집중해. 은혜야 집중해. 집중이 흐트러졌니? ignore 뭐지 이거? 무시하다. 자, 그 만약 그 알아봤더니 사실이 그가 실제로 무시당했다라고 사실이 나타낼지라도, 실제로 무시당했다라고 할지라도 자신감이 있는 그 사람은 그 사실들을 쿨하게, 냉정하게 받아들일 것이고 또 그의 관계를 refine, 재정의하고 오히려 자기를 돌아보는 검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감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 유리가 아무리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뭐 그래도 유진 그래도 나는 별로 개의치 않죠, 그죠? 자신감이 충분하기 때문에. 자, 3번 가자. 3번. 자, 빨리 마저 하자. 일어나.
요거 하나만 끝나거든. 좀만 외우고 있어. 하고 요거 해봐봐. 시험 앞에서. 자, 빨리 합시다. 요거는 자, 항공사가 어떤 항공사가 있어. 우리 비행기 진짜 안전해요 라는 게 경쟁력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지. 왜? 비행기도 무조건 뭐 해야 돼? 무조건 안전해야지. 근데 옛날엔 이게 경쟁력이 되었던 시절이 있었겠지. 비행기가 별로 좋지 않았을 때.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안 통하지. 그게 질문해 주세요. 한때는 경쟁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산업이 발전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더 이상 경쟁력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게 질문해 주세요. 자, 항공기는 성공적으로 차별화할 수 있나요? 자기 자신을. On account of는 우리가 많이 외웠던 단어의 동의어죠. 뭐, 그때 정리했지. Because of, due to, owing to, 그때 on account of를 같이 정리했어요. 뭐뭐 때문에, 뭐뭐쓴 이유로. 바로, 안전과 같은 혜택을 이유로 자기 자신을 다른 항공사와 차별화할 수 있을까요?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돼. 비행기가 안전한 건 기본이기 때문에. 그 대답은 아마도 바로 뭐다? 부정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즘에 안전이란 건 자, 이거. 원래 take A for granted가 원형이에요. 뭐다? A를 당연시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BPP네임. 자, 오늘날 안전은 당연시 여겨집니다. 그 발전들, 비행기 제작과 에이비에이션도 비행이에요. 비행 기술에 있어서의 여러 발전들이 향상시켜 왔는데 비행기 내에서의 안전 기준들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모든 항공사들은 현재 여겨지는데 거의 안전하다고 여겨지지요. 그래서 주제요. 그 결과 안전이라는 건 가게 되었는데 A에서 B로 가게 되었다. 어디? 바로 중요하고 차별화시키는 혜택으로부터 어디로? 그리 중요하지 않으면서 흔한 혜택으로 이동하게 되었어요. 바로 업체들 사이에서 바로 항공사 여행 사업 업체들 사이에서는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요게 이제 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사이클인데 바로 발전과 성장의 자연스러운 사이클입니다. 자, 무언가가 있는데 제공하는 거예요. 경쟁력 있는 차별점을 오늘날 차별점 혜택을 제공하는 그 무언가가 hold true, 영원히 유효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시대가 지나면 당연한 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얘기야? 끊임없이 장점을 개발해라 이런 얘기죠. 사업체들은. 기내 엔터테인먼트 뭐다 이거? 비행기 타봤습니까 여러분? 비행기? 놀이동산에 있는 비행기 진짜 비행기 타봤니? 타면 앞에 뭐가 있어요? 앞에 화면이 있거든. 그 영화만 나와. 자막이 없어. 영화만 나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내의 엔터테인먼트 같은 혜택. 그리고 걸멧이라는 건 미식가라는 뜻도 있고 아주 맛있는 걸 말할 때 있어요. 아주 맛있는 음식과 연결 항공편은 여기 가서 바로 연결해서 쉬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는 거. 배차 간격, 그러니까 비행기 뜨는 시간 없이 연결 항공편과 빈번한 플라이어 항공편 운항, 항공편 운항 프로그램과 같은 그런 여러 혜택들이 옛날 아주 좋은 것들이었거든. 그런 혜택들이 모두가 이머지가 뭐죠? 이머지 나타나다 등장하다 모두가 어떤 전략으로 등장하게 되었는데 경쟁적인 superiority가 들어가야 되죠. 뭐라고 이거? 우월성. 이건 뭐다? 열등함이죠. 경쟁적인 우월함을 추구하고자 한 전략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다른 업체들보다 더 뛰어난 우월성으로 일단 나오게 되었는데 원래는 그러나 이러한 장점들이 이제는 되었는데 흔하게 되었어요. 대부분의 업체들에서 흔하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개발해야 됩니다.